지금 이 물속에서 물을 잡아서 뒤로 밀어주는 동작을 물잡기와 당기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직 물잡기는 조금 나중에 배울 건데, 여기서 물을 그 팔꿈치가 유지된 채로 데리고 와서 하는 이건 좀 어려운 기술이라. 평영 저희 하시고 난 뒤에 저한테 꼭 얘기하세요. 그리고 제가 알려드리겠지만 물잡기라는 게 있어요. 지금 이대로 이렇게 물을 다 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깨 무리가 되게 많이 가요. 그게 정상이에요. 조금 분배하시는 게 이제 광배근을 사용하시는 거고, 이 다음에는 어깨 부담을 더 줄이려고 물을 잡는 게 있는데, 그건 지금 하면 머리가 아파요. 너무 많은 걸 걸리시기 때문에 일단 물을 뒤로 보내는 거. 자, 팔꿈치가 터져 있는 채로 이 위에서 돌아가는 동작을 리커버리라고 해요. 아까 하시다가 나온 거. 자, 중요한 게 물 잡고 당길 때는 손바닥이 어디 돈다고 했죠? 하늘. 그렇게 해야지. 이게 새끼 손가락으로 나온 사람 되게 많거든요. 특히 여자분들. 근력이 안 되니까 내가 나를 포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영을 대충 하는 거죠. 이렇게 나중에 피판 잡고 돌리기 한 곳이면 안 되고 엄청 편해요. 무게감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손가락 걸리고 이렇게 물 세는 거랑 똑같은 거죠. 되게 많이 풀리시거든요. 반드시 손바닥으로 이거를 초보자분들한테는 수면까지 간다 그러고, 조금 잘하시는 분들은 이쯤에서 빼요. 왜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또 나를 뒤로 보내는 게 아니라 밑으로 눌러버리는 거니까, 지금은 여기까지 가는 게 맞아요. 나중에 때가 되면은 한 이 정도에서 팔꿈치를 배우신 분들은 꺾는데, 지금 팔꿈치를 안 하실 거니까 여기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데 팔 펴진 채로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갈 것 같아요? 이대로 오면요, 여기서도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 되게 많거든요. 가끔은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들 같아요. 새끼손가락. 정답은요, 엄지와 검지로 들어가시는 게 제일 저항을 덜 받아요.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글라이딩이라는 동작이 있거든요. 이쪽 팔 출발하면 이걸 쭉 밀어주는 동작, 글라이딩이라고 해요. 그죠? 이거 아까 처음 배웠던데, 이번에 리커버리 어때요? 이게 손이 돈다고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그 손바닥이 들어갔는데, 어깨를 돌린다고 생각하시면 큰 근육이라고 해서 항상 이렇게 해서 뭐다? 이게 끝이에요. 사실 팔 돌리기. 자, 호흡하는 건 따로 할 거고, 한 팔씩 이렇게 해서. 자, 지금 일단 새끼손가락 나오려고 하니까 가능한 끝. 그렇죠.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초보자분들한테 특히나 그냥 들어가는 거는요, 아, 엄지예요, 엄지. 그대로 크게, 항상 팔을 크게 돌리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아, 새끼 아니고 엄지. 네. 그죠? 좀 봤다. 그렇죠. 그 다음에 들어갈 때. 이렇게. 아니요. 이렇게. 그렇죠. 해보세요. 계속 이게 스스로 그걸 찾으셔야 돼요. 편한 동작이에요. 이건 맞는데, 자꾸 새끼손가락이 가려고 하네. 천천히 해보실게요. 리커버리. 그 리커버리 동작을.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지금. 이걸 이렇게 돌리셨잖아요, 스스로. 네, 네. 또 해돌려. 그냥, 이 상태로 그냥 쭉 던지면 엄지가 저절로 가는데. 아. 근데 그렇게 되게 많이 틀려요, 소비자분들이. 이게. 리커버리 할 때, 괜히 이거를 각도를 틀어버린다는 거네, 이걸. 아무 의미도 없는데. 불필요한 동작이에요. 굉장히 불필요한 동작. 그렇죠. 그대로 가면은 이렇게 엄지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상하게 그거 어린이도 진짜 많이 틀리고, 성인 중에서도 한 번만 다시 할게요. 그대로 그쵸. 그렇게 돌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가야 돼요. 뭔지 아셨죠? 네. 이게 돌아갈 필요가 전혀 없는데, 그냥 이것만, 큰 근육만 가시면 돼요. 이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하고, 한 바퀴 더 걸을게요. 그거예요. 아, 오른팔이 똑같고요. 지금은 머리 앞으로 두시고 손으로 같이 가보실게요. 지금 기억하실 거는 나올 땐 손바닥, 들어갈 땐 엄지손가락. 이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돼요. 출발해 보실게요. 지금 실제로 발은 땅에 대고 있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건 팔의 힘으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조금 속도 좀 줄일게요. 좀 빨라요, 지금 승원님. 자, 여기서 지금 이 동작에서 이제 오른팔 출발할 거잖아요. 얘는 뭐 하는지 아세요?
얘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얘가 앞으로 쭉 밀어주는 걸 글라이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른팔 가실게요. 자, 여기서 얘 이제 출발할 거죠. 얘 천천히 가보세요. 그때 얘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앞으로 이렇게 쭉 당겨주는 걸 글라이딩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나올 때 손바닥 좋아요. 들어갈 때요. 자유형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걸 배우고 계신 거예요. 현동아 팔꿈치 펴고 팔 뒤로 당기기. 손바닥 들어갈 때 엄지 좀 옆으로 가요. 현동아 좀 부딪힐 것 같으니까. 지금 좋아요. 현동아도 어깨가 안 열리고 있어. 승원님 지금처럼 지금 딱 오른팔 다시 와보실게요. 오른팔 이게 지금 이쪽으로 빠지잖아요. 네.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롤링이라 그래요. 지금 현동이는 어깨가 딱 고정되어 있는데 지금 다시 앞으로 오른팔 앞으로 갔다 뒤로 와보세요. 이쪽이 이만큼 뒤로 와있죠. 그리고 이게 더 위로 올라갈 거예요. 나중에는 이게 이쪽 팔은 밑으로 내려가고 그 동작을 롤링이라 그래요. 롤링. 자, 그대로 넘어가시고 오른팔은 앞으로 밀고 왼팔 그렇죠. 그 동작이 롤링이에요. 오른팔 봐봐. 들어갈 때 엄지손가락